살려주세요. 우리 쌍둥이, 우리 친구들 좀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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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 임자도. 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염전에서 날품팔이를 하는 어머니 사이에 이남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야, 이 녀석아! 너 이러다 말고 정수호다 팔고 있는 거야! 이놈아, 부럽나? 산 입에 거문 지치지 않으려면 학교가 생각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 이놈아. 빨리 해! 희경아! 희경아! 희경아, 일하는 거 힘들지? 힘들기는. 너네 학교 가는구나? 네. 우리랑 같이 학교 갈래? 어? 어. 가고는 싶지만. 우리 선생님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데리고 오랬어. 정말? 가. 그래, 가자. 어머니를 도와 소금밭에서 품팔이를 하느라 초등학교 입학도 못하고 있었던 나. 저기 있는 저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 아닌가요? 학교 안 다니는 애 저거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 이름이 뭐예요? 김희경이요. 희경이? 그럼 앞으로 희경이도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앞으로 학교 잘 나와야 해요. 알았죠? 네. 엄마! 엄마! 나 학교 다니긴 했어. 친구들하고 그냥 한번 구경 갔었잖아. 근데 무죄 부서등님이 내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김희경이라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학교에 오래. 학교? 왜? 안 돼? 너 얼른 가서 술 받아 와라. 아버지, 술은 제가 받아올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오빠는 학교. 왜? 학교? 누가 네 이름 보고 학교 가래? 응? 어? 아니에요. 저 학교 안 가요. 희경이 한 달에 보름만 학교 보내기로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학교에 보내? 한 달에 보름은 학교 가고 보름은 염전에서 일한대요. 학교 다니면서도 동생들 돌보고 나무도 해오고 그럴 거니까 뭐 학교 안 보낼 건 없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보름만 갈 거예요. 에라 이 미친놈. 지 이름 석자 그릴 줄 알면 그뿐이지. 시간 박달지 마, 이리 와.
공부한다고 시간만 줘요? 뭐? 그래, 많이 배웠다고 죽창에 찔려 죽고 총살당해 죽었다! 또 그 소리! 참에 그놈의 소리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엄마가 산 그늘에 불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줘. 이미 동네에서는 소문난 가수인 나를 선생님도 알아보았는지 나와 눈만 마주치면 노래를 시켰다. 그리고는 내가 부르는 노래를 박수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다. 엄마, 저번에 아버지가 잘 배운 놈들이 총살당했다니 죽창에 찔려 죽었다니 하던 말 무슨 뜻이야? 아, 그거? 나 우리 아버지 정말 싫어. 맨날 이상한 말만 하는 것도 싫고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술만 마시는 것도 정말 싫어. 희경아, 용일이 아버지랑 서군이 아버지는 애들도 이뻐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 아빠는 엄마와 우리를 두들겨 패기만 하잖아. 전남 고흥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우리 아버지.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되며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등 가족들이 인민재판대에 섰다. 지금부터 지주, 경찰, 안동들을 처형하겠다. 실시! 뭐하고 있어, 동무? 빨리 들려라! 뭐하고 있어? 빨리 찔러! 찔러라니까! 빨리 찔러라! 그렇게 가족 모두를 잃은 아버지는 사지를 넘어 임자도로 피신, 어머니를 만나 우리들을 낳았지만 전쟁의 망령에 갇혀 술에만 의존해 살았다. 나무 했어요, 나무. 나무 하다가 늦었잖아요. 집에는 술 한 모금 없이 해놓고 나무만 하면 살아! 에? 잘못했어요. 얼른 술 받아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제발 그 악몽에서 좀 깨나세요. 뭐야? 그래, 아버지. 제가 술 받아올게요. 제가 술 받아올 테니까 제발 때리지 좀 마세요. 뭐야, 이 형아! 야, 형아! 야, 이 나쁜 놈들아! 엄마, 나 배고파. 나도, 나도 배고파 죽겠어. 엄마, 우리 아버지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희경아. 그래, 엄마. 난 아버지 얼굴만 봐도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그렇다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려? 버려야지. 버리지 왜 못 버려? 난 저런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엄만 저런 아버지가 좋아? 색소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아버지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 보다. 치, 색소폰 불면 뭐 밥이 나와? 아버지가 아직 전쟁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저러시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자. 기다리다? 엄마랑 내가 병이라도 나면 그때도 저렇게 아빠가 색소폰만 불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들이 참고 기다리면 아버지도 곧 정신 차리실 거야. 응? 엄마 배고파. 그래 그래. 밥 줄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어머니가 딱하고 줄인 배를 움켜쥔 동생들이 불쌍했다. 솔솔 서로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어린 동생들이 굶고 있습니다. 아침밥 잡수고 남은 찬밥 이거들랑 한 덩어리만 나눠주시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유 그래 우리 임자도 가스 희경이 어서 와라. 배고프거들랑 언제든지 오라니까 왜 안 왔니? 너무 죄송했어요. 아유 죄송하긴. 노래도 한 자락 듣고 밥 주는데. 잠깐만. 그럼 오늘은 무슨 노래 불러야 될까요? 말리포 사랑. 너 말리포 사랑도 할 수 있니? 그럼요. 하고 말고요. 똑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말리포라네 사랑. 여러분 임자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성일 아름다운 지연의 맨발의 청춘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관람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만하자 그만. 사장님 밥 좀 먹고 합시다. 됐어 이놈아. 아이고 덥다.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말리포라네 사랑. 얘들아 그 노래 부르는 애들. 얘들아 거기 잠깐만 서봐. 야 그래도 목청 소리 한번 좋다. 어? 가사극단 선전반이다. 어 그래. 너 영화 보고 싶지? 보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요. 아 그럼 이게 내가 이 공짜로 보여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낮에는 학교 가야 되고 또 염전해서 일도 해야 돼요. 그럼 저녁 때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돼요? 아 그럼 아,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라. 자 이 네가 좀 들고 자 한번 쫙 읊어봐라. 신혜원 님저도 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설극장 거리 선전을 하고 염전에서 일하며 동생들에게 밥을 얻어다 먹였지만 그것이 내 배고픔을 잊는 도구라는 걸 아버지는 몰랐다. 엄마! 엄마 괜찮아? 당장 나가! 네가 거지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자식이 밥을 얻으러 다니고 화랭이를 따라다녀? 에? 당장 그놈들을 쫓아가란 말이야 이놈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없어지란 말이야 이놈아. 아니 그래도 이놈이 내 이름을 그냥 내 이름을 희경아 도망가 얼른 도망가. 우리들이 바보들로 달리고 보기 싫으시면 아버지가 돈 버세요. 아버지가 돈 벌어서 우리들 배 안 고프게 해주고. 희경아 뭐야 이놈아 이 것이 어디 성이. 제발요 아버지 머릿속에 전쟁밖에 없고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밖에 없고 배고픈 우리들은 안 보이는 거냐고요. 예? 그런 거냐고요. 내 말은 그 네 재주가 이런 섬에서 썩고 있다는 게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알아요. 사장님이 저를 남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그래서 당장 사장님을 따라 광주로 가고 싶지만 제가 없으면 엄마랑 동생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 그 네 아버지 빨리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이 그래도 너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가수 공부도 시켜주면서 그 일자리 준다는 것 그거 그리 흔치 않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네. 나 간다.
것긴. 네 아버지 오늘 잠잠한 것 같으니까 어이 씻고 그만 들어가 자. 근데 엄마, 나 없으면 엄마 혼자 힘들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은 기쁜 우리 영화사 김 사장님이 같이 가자는데. 안 되겠지. 김 사장님을 따라가면 나야 좋지만 엄마 혼자 동생들 키우고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려면 힘들잖아. 희경아, 네가 아버지 정신 차리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네가 엄마를 좀 도와주렴. 어떡하지? 김 사장님을 따라가 고등학교도 다니고 가수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게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내가 버리는 건 아닐까? 희경아! 희경아! 김 사장님! 그래, 예, 생각은 해봤냐? 아, 네. 그래, 그래, 네가 그 마음의 결정을 못한 것 같아.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다만 그 언제고 결심이 서면은 꼭 날 찾아오너라. 네, 감사합니다. 야, 거자, 그 네가 유명한 가수만 되면 말이야, 그 네가 일하고 있는 염전 10개도 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돈만 있으면은 네 아버지 술병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병을요? 그래, 염전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가수가 돼서 돈을 버는 게 그게 더 빠르고 잘 벌지도 몰라. 돈을 더 잘 벌면, 그래서 아버지 술병만 고쳐드릴 수 있다면 엄마 고생도 안 하고 동생들도 배부르게 공부할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면, 아니 임자도만 떠난다면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 비밀이다. 왜 이러는데 오빠? 오빠 광주로 나갈 거야. 광주로 가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가수 공부도 하면서 돈 벌 테니까 그때까지만 동생들이랑 엄마 잘 보고 있어. 오빠 가지 마. 아무튼 배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입 다물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야? 너 희경이 아니야? 이야! 잘 왔다, 잘 왔어. 응, 그래. 부푼 꿈을 가지고 김 사장을 찾아갔지만 고등학교나 노래 공부는 고사하고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그는 술집 주인이었다. 업소 청소부로 3년의 세월이 흐르자 나를 불쌍하게 본 악사가 나를 불렀다. 희경이 너 정말 가수 되고 싶냐? 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서울로 가. 서울로요? 그래 임마, 큰 물에서 놀아야 뭐가 되든 된다. 저도 서울로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월급 한 푼 못 받았냐? 네. 지금 당장 여기 때려치고 역으로 가. 고맙습니다, 학사님. 학사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학사가 준 돈으로 달랑 기차표 한 장을 사들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노래 공부를 할 요량으로 찾아온 서울 거리는 나에게 길설고 낯설며 배고픈 곳이었다. 그렇게 줄인 배를 움켜쥐고 다시 찾아간 업소에서는 먹여주고 제어만 준다면 무슨 일이고 하겠다 그 말이지? 네, 일만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도 좀 한다고 그랬던가? 네, 잘한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오, 그래? 마스크가 깨끗해서 인기가 좀 있겠는데. 노래 한번 불러보지. 네? 아, 예.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비록 내 노래는 아니었지만 목청껏 부르는 노래, 가수가 됐다는 것이 마치 꿈을 꾸는 듯 황홀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 아, 희경 씨! 아주 잘했어. 요즘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아, 참. 편지가 한 통 왔더라고. 편지요? 입영 통지서를 받으니 아직도 소금밭에서 땀 흘릴 어머니와 내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식당이 딸린 작은 집을 장만하여 가족들이 한데 모였다. 여보세요? 강훈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들어보라고. 시원하게 아이고, 한 잔씩 예, 주세요. 아이고, 아니 마. 잠깐만.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씨 좋은데 술 한잔. 아이고 난 술 못해요. 아니 뱃내가 미쳤나? 너 이놈은 어떤 사이야? 어떤 사이인데 이놈 밥상머리 앉아서. 죄송합니다. 시시떡거리야. 아버지!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제발 좀 이러지 말아요. 우리 집에서 밥 사 먹는 손님이에요. 그래요. 아버지가 자꾸 손님한테 이러시면 우리 정말 장사 못해요. 그래! 나도 이 꼴저꼴 보기 싫어서 이 집 팔았으니까 장사 때려쳐! 집을 팔다니요? 당신이 왜 이 집을 팔아요? 임자도에서 온 김씨하고 장사하기로 했다. 왜? 아이고 배추가 싱싱해요. 이것 좀 사가세요. 희경아. 어머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다. 우리가 임자도를 떠나온 지 8년. 입대하기 전에 집과 간이식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야채 행상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거지나 다름없었다. 단칸방에 여덟 식구가 포개다시피 살아야 하는. 정말이지 임자도에서 살 때보다 더 궁핍하고 비참했다. 참 무슨 말인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그때부터 또 술 마시고 부수고 패고. 그래도 오빤 군대 생활 3년 동안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살아 편했지만 우리들은 정말 그래 미안하다. 이제 나도 제대를 했으니까 우리 식구들 배고픈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야, 근데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막내랑 나랑 오빠 셋이 낮에는 가요학원에 다니고 밤엔 포장마차를 하는 거야. 어때? 가요학원과 포장마차? 와, 너무 신난다. 한잔해라. 뭐하냐? 아줌마. 야,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빠, 감장사는 이제 맡아놓고 잘 되니까 가게를 아주 엄마한테 넘기고 우리는 가요학원에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될까?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여기서 음정이 틀렸잖아. 어? 잘 들어보라고. 사랑했던 마음도 마음도에서 살짝 먹어 들어가면서 꺾어주란 말이야.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희경이 너, 나 좀 보자. 성격 괴팍한 너희 아버님을 보니까 너한테 시집올 여자가 없을 것 같아서 선녀 같은 여자 만나라고 너희 애명을 견우라고 했으면 하는데. 네? 견우요? 왜 마음에 들지 않니? 전 아직 여자한테 관심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부터 네 이름은 김견우야. 아참, 너 아까 너스레 떠는 거 보니까 그 MC도 잘 맞을 것 같던데. 마침 원주에 있는 한 스탠드바에서 MC 자리가 비었다고 하길래 내가 널 추천했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에, MC요?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얼굴을 못 봤는데요. 서울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불꽃 같은 여자.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호소력 있는 허스키 보이스. 그 목소리 주인공 이순아 양을 소개합니다. 이순아 양!
잘하며 예쁘고 심성 착한 무명 가수 순아를 그곳에서 만났지만, 그리고 한눈에 반해버렸지만, 나와는 달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 가수의 꿈을 키우는 순아에게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먼저 보자고 한 사람이 무슨 얘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 저 신인이지만 노래 잘하는 순아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것뿐이세요? 자, 실은 내가 지금은 가난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열심히 살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믿다니요? 저는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나 한 사람만 믿고 따라주면 그러면 안 될까? 미안해요. 아유, 고마워요. 아이고, 재밌어, 정말. 아, 어떡해. 아버지에게 매맞는 어머니는 순아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내 사랑 순아도 그렇게 떠나갈 줄만 알았다. 술을 드시고 그러세요? 그냥 저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무슨? 저기, 제가 견우랑 잘 어울리는 직녀 같지는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견우랑 잘 어울리는 직녀? 고맙다, 고맙다 순아야. 그렇게 순아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차린 살림이지만 하루하루가 꿈처럼 행복했다. 순아가 들어오자 아버지의 술주정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이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드는 것 같았다. 노래 잘하는 두 동생들과 쇼단을 창단했고, 꿈에도 그리던 일본 장기 공연 초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임신을 한 순아의 배도 점점 불러왔다. 당신 우리 쌍둥이 낳을 때는 꼭 오시는 거죠? 그럼 5년 계약이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와야지. 당신 우리 부모님께 잘할 수 있지? 걱정 말아요. 난 아버님 좋으니까. 어제는 아버님이 나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빨리 돈 어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그래, 술만 안 잡수시면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분도 없으니까 가끔 섭섭하게 하시더라도 당신 이해해. 알았어요. 아버님 걱정은 마시고 당신이랑 아가씨들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그래, 열심히 일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쌍둥이들이랑 당신도 몸 조심해. 우리는 예명인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 만나는 신랑 신부가 되었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모두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있어야지. 이 장사만 또 먹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제일 전부가 있어?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순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애비한테 뭘 말해? 아버지가 된다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휴가를 얻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순아야! 순아야! 나를 기다리는 건 아기가 아니라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내였다. 순아야! 순아야! 이런 어쩌면 좋아. 어떻게 했으면 쌍둥이가 이렇게 납작 눌려서 사상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요. 쌍둥이가 납작하게 눌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배 위에다 일부러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기 전엔 절대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임산부 배 위에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요?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드시 아버지 비유 맞추느냐고 툭하면 벌써 뜬 것.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미련한 애들 용서해라. 무릎 꿇는 게 그렇게 나쁜 건지. 그게 쌍둥이들 숨을 막아 이렇게 잘못될 줄은 저도 모르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 하는 말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다 애미 잘못이다. 세상 구경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 불쌍한 내 손자.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냐고요? 화장실도 오래 못 가요. 화장실 가서 가는 차고 거기서 아유 거기서 막 쉬고 있으면 또 불러요. 그러면 와서 또 예 그러고 또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앉아 기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배불러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 쌍둥이였거든요, 애기가. 근데 이렇게 이제 배는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몇 시간 하루 저녁에 한 7, 8시, 10시간씩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애기가 이게 짜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기가 그 큰 배. 병원에서 아니 산모를 어떻게 나는 몰랐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기가 쪄눌려 가지고 하면서까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살았으면 괜찮은데 둘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양반이 술만 드시면 그러는 건 그게 병이래. 임산부 살 때부터 그랬잖아. 응? 집이랑 애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어. 저기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이 집 아저씨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저씨를 정신병원에 보내시던지 어떻게 조치 좀 취하세요. 정신병원이라니요? 이젠 정말 어떻게든 해야지.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만하면
어머니하고 형님 고생 많으셨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봤잖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기도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라도 입원시켜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좀 해보세요. 아직도 머리 가득 전쟁 망령이 꽉 차있는 아버지를? 안 되지. 그럴 순 없어. 옛날 임자도를 떠나면서 난 이미 아버지를 한 번 버렸었잖아. 그건 안 된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그건 희경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이제야 아버지의 아픔이 뭔지 알 것 같아. 할아버지랑 큰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상처를 받으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위로해줄 겸 두 분 다 절에 모시기로 했다. 그리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큰애하고 나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그만 돌아가도록 해. 그래,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모든 사람에게 짐만 되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버지!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어, 여보, 저기. 아버지! 아유, 아버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아버님, 일어나보세요. 감기 들어요. 자,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버님, 일어나보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자. 없으세요. 아버지, 이제는 다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근 40여 년을 전쟁의 망령에 갇혀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가 차츰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고. 쌍둥이를 이룬 후 낳은 아들 종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가정이 안정되고 우린 늦은 결혼식을 서두르는데 전쟁 때문에 부모님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에는 부모님의 결혼식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내 생일날에는 나와 순아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이후 아버지도 차츰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다. 희경 씨 집에선 온 집안 식구들이 음식 준비로 바쁘다. 김정은, 자, 여보. 쌍둥이를 잃은 후 태어나자란 종훈의 키가 희경 씨의 키를 넘고 둘째 나연도 어린 티를 벗었다. 그리고 희경 씨 아버지는 8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나가셨다. 전쟁으로 얽히고 설킨 금생에서의 아버지의 한. 차마 말로는 풀어낼 수 없었던 아버지의 그 한을 이해할 수 없었던 희경 씨. 희경 씨는 그런 아버지의 한이 저 세상에서나마 풀려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형. 편안히 계시면서 그저 자석들 문 다. 너 해. 큰아들이 당신 모든 걸 다 잃었어. 낙동강 간바람에 그들을 그러고 자려고. 가슴 낙장하면서 선전을 죽이면서 막 대단해 갖고. 아버지의 기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희경 씨의 동생들. 1년에 한 번 아버지가 끈이 돼 오남매를 불러모으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힘들고 고단했던 세월을 옛날 이야기로 풀어내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핵가족이라고 하고 전부 흩어져서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부모님도 혼자 살고 나는 그게 너무 보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했지만 당하고 살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내 아버지니까 저 아버님이 나를 안 낳아줬으면 내가 이 세상에 못 태어나잖아요. 없잖아. 나는 나라는 존재는 없잖아. 부모님이 오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남다른 재능이 고맙기만 한 희경 씨. 한때는 동생들과 함께 미녀 쇼단을 결성해 꽹과리 치고 상모 돌리며 밤업소를 누볐다. 그 시절 희경 씨 남매의 미녀 쇼단은 밤무대에 빠질 수 없는 감초였고 30년 무명 가수 김희경 씨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잠들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불효령은 깊이 잠들고 이젠 그 어디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아버지 저희들 왔습니다. 아니 잡초가 하나도 안 뽑았네. 얼마 동안 안 왔더니 그냥 없는 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했던 CD를 음반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냈는데 무명 30년 만에 처음 낸 음반을 아버지 묘소 앞에 놓는 희경 씨. 아버지 생전 그렇게 소원하셨지만 이제와 올리는 첫 음반. 죄송한 마음에 희경 씨는 목이 메인다. 아버지를 도대체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저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고 붕기고 저렇게 할까 이해를 못했지만 그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면서 고생 많으시고 했던 걸 이제서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한 맺힌 아버지의 가슴도 이젠 편안하시리라 믿는다. 지난 25년 동안 장애우와 소년소녀 가장돕기, 무이탁노인 등 무료공연에 앞장선 부부 듀엣 견우와 직녀. 제가 부모님을 한 20몇 년 동안 큰아버지 계속 모셨는데 특히 좀 그 마음이 아픈 게 무이탁노인데 왜 이렇게 부모님을 안 모시고 자기라도 늦고 그러면 이렇게 혼자 살게 될 텐데 그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참 안타까워요. 서울 사대문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경로잔치. 정이 많은 안녕하세요. 견우가 너스레로 할머니들 곁으로 안녕하세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다.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네. 저기 여기 저 오신 엄마들이 네. 무이탁 엄마시다. 할머니들이 많죠? 그럼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없죠. 없는 사람이죠. 아니 저 자제분들이 없으시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집가가 없으니까 네. 혼자 사는 거예요 더불어 아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싹 시집 가고 결혼하고 없어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만 예 말이야 이 정다른 노래와 어우러진 어르신들의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그럴 때면 견우와 직녀의 마음도 흐뭇하다. 비록 30년 무명이란 황무지에 뿌린 씨앗이지만 팬들의 사랑을 받으니 가슴 벅차다. 오랜 세월 위태롭던 가정을 지키며 노래를 불렀던 견우와 직녀.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가족 사랑을 넘어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KBS, KBS, KBS 한국방송.